네, 쿠바 이민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 때문인데 미국의 쿠바 제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영선 아나운서입니다. 쿠바 아바나 바닷가에 고무보트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쿠바 해양 경비대가 다가가 보트를 납포합니다.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던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Bueno, ellos dijeron que habían salido después de Santa Fe, que habían pagado 50 mil pesos cada uno por montarse en la embarcación para salir con rumbo a Estados Unidos, pero que se les rompió el motor. 올해 쿠바를 떠나는 이민자들이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가려다 잡힌 쿠바인은 22만여 명. 전년도 같은 기간 3만 8천여 명보다 471%나 많고 쿠바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합니다. 탈출 행렬이 줄을 잇는 이유는 극심한 경제난입니다. 식료품과 의약품 등 필수품이 부족해 가격이 치솟고 수백만 가구가 매일 몇 시간씩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쿠바 경제를 초토화한 탓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쿠바인들의 쿠바 송금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것도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 por tanto se convierte en un elemento que no se puede obviar cuando uno considera las motivaciones que provocan la emigración de Cuba hacia los Estados Unidos. 쿠바와 미국은 지난달 4년 만에 이민 관련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쿠바인에게 최소 2만 개의 비자를 발급하고 미국 내 쿠바인들의 송금 금액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쿠바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임시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회의적입니다. 특히 쿠바의 현재 이민 행렬은 고학력 기술 보유 젊은 층에 집중돼 있어 자칫 경제 회복의 장기적인 잠재력까지 붕괴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